검사 항목을 생략하는 등 자동차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민간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전국의 자동차 민간 검사소 가운데 부실 검사가 의심되는 187곳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선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총 25개 민간 검사소에서 자동차 불법 부실 검사를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들 검사소 대부분은 차량 외관 검사의 검사 항목을 생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적발 건수를 보면 검사 항목 생략이 가장 많았고, 검사 장면이나 검사 기록 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각 관할 지자체는 이번에 적발된 검사소에 대해 최대 30일까지 업무 정지는 물론 검사원 직무 정지 처분을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그간 축적된 불법 부실 검사소 적발 데이터를 기반으로 민간 검사소에 대한 점검 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뉴스토마토 조용훈입니다.